Nice game to eat. Bienvenue au monde fantastique en plastique.자, 여러분들은 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2부를 시작할 텐데 2부는 AP 신짜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AP 신짜오 연구를 했었어요. 뉴메타 연구소 그 시즌 때. 해봤는데. 제가 연구소장으로 한창 활동했던 시기에.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AP 신짜오가 활약하는 모습을 리플에 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겨도 AP 신짜오 때문에 이긴 게 아닌. 그러니까 이게 AP 신짜오 자체가 분명히 가끔 가다 내 사용이 될 정도로 완전한 무리수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대신에 친구 좀 같은 편에 좀 받쳐주고. 네. 근데 확실히 AP 신짜오보다 AD 신짜오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럼 당연한 거죠. 왜냐면 신짜오 자체가 이제 공속이 중요한데 그 공속 자체가 이제 평타 D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AD가 중요하죠. 그렇죠. 본격적인 AP 신짜오가 인싸오로 보여드리기 앞서서 오늘 네. 할인되는 상품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야.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니스 정품 게임 키보드 테소로에서 나온 기계식 키보드예요. 159,100원을 즉시 24,100원을 할인해서 135,000원에 여러분들 만나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뭐 LED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계식 여기 USB 단자도 달려 있습니다. 제일 센 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언한 건데 이런 기계식 키보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으뜸이에요. 으뜸. 제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키보드도 네. 기계식 키보드예요. 달라요. 진짜. 달라. 네. 달라. 이게 느낌이 달라. 아, 막 눌러. 아, 진짜. 제 컴맹이어가지고 인터넷 그래서 뭐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막 누르고 있어. 네. 요런 겁니다. 요래서 체리축 클릭 키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키보드를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정확히 뭐죠? 체리축 클릭 키 스위치? 요거를 체리사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보시면 기계식 키 스위치 제조로 유명한 독일 체리사에, 그러니까 제품도 보면은 애플사 제품에 삼성의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이거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체리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을 만들 때 그쪽 분야에선 최고를 쓰는 거군요. 그 하위인데 회사들을. 와.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보시면은 화려한 내구도,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요.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무한 동시입력이 가능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알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이제 애플 그 뭐죠? 대전격투 게임을 이제 키보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진짜 짜증나 이거. 안 무한, 나가요 기술이. 동시입력 하니까 아래 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래만 나가고 위가 안 나가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아두겐도 안 나가. 아두겐도. 그러니까 이런 근데 무한 이 체리지 키보드는 이거 다 누르면 다 눌러진다는 거예요. 아 퍼킹. 아 그 네 이제 좋은. 키보드죠. 굉장히 퍼킹한 키보드죠. 네. 좋다는 거예요. 네. 감탄사죠. 감탄사예요. 네. 그리고 2.0 허브, 그리고 오디오 마이크 뒤에 단자가 다 있습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다 꼽아놓은 거죠? 네. 네. 꼽혀져요. 진짜로 꼽혀지니까 네. 꼽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케이블, 오디오, 이거 되게 중요한. 음소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이게 지금 다. 있어요. 와, 따로 기능이 있네요, 키보드에. 이게 음소거가 중요하다는 거는 형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차피 음소거 안 해도 돼요. 저는 혼자 사니까 볼 때 그렇죠 혼자 살기도 하고 볼 때 Alt에 엄지손가락 얹어놓거든요. 언제든지 F4를 누를 수 있게. 근데 Alt F4 누르는 거랑 F1 하나 누르는 거랑 다르잖아. 느낌 완전 다르지. 네.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다릅니다. 거기다 기계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더 달라요. 그럼요. 속도가. 네. 음소거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음소거는 확실히 근데 음소거 안 하고 보는 게 퀄리티가 있죠. 글쎄요, 저는 그런 거를 소리를 막 크게 하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크게 안 하더라도. 네.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는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플러스 알파가 된다가 아니라 거의 배가 돼요, 배. 하나의 그 조건이야, 그건. 그렇죠. 그 소리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자는 그거 아세요? 남자는 시각이고 여자는 청각. 아니에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남자는 아래고 여자는 전 그 그만해요. 네. 또 개소리예요, 다. 예. 네. 아래 예. 중요하죠 아래가 따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탁월한 내구성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네. 금도금 플레이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쓸 수, USB 단자가 이게 고장 나면은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금도금이요? 네, 금도금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돈 없을 때 그거 팔면 돼요. 그렇죠. 금방 가서. 그거 긁어내서 팔면은 제가 볼 때 4천 원 나와요. 더 나와요, 더. 아,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막 던지는 거지. 네. 그리고 미끄럼 방지에 높낮이 조절탭 당연히 있고요. 아니, 제닉스는 우선 모든 제품에 미끄럼 방지가 있어. 당연히 있어야 돼. 네. 기본이야, 미끄럼 방지는. 제가 볼 때는 제닉스가 좀 되게 커지고 회사 커지면 계열사를 늘려가지고 저기 산악 제품 괜찮네. 등산화 이런 등산 거 그렇죠. 괜찮네. 네. 노스페이스 말고 제닉스페이스 그렇죠. 제닉스페이스. 어, 근데 네임도 괜찮아. 이름 괜찮지 않아? 네. 제닉스페이스 느낌 나온 괜찮네. 네. 괜찮네.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는 좋네. 기계식 제닉스페이스.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돼 있고 막 금도금 돼 있고. 네. 어른들이 또 그 마음에 환장합니다. 그럼. 네. 금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먹는 금도 있어요, 알아요? 알죠, 알죠. 금가루. 어, 금가루. 물에 타먹고. 타서, 네. 타서 먹잖아. 그럼 똥 나올 때 금가루 똥. 똥색이 금색이면 좋은 거예요. 약간 묻어있고, 막, 여기. 가루, 파우더, 파우더. 네?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웃겨서. 아, 똥을 왜 이렇게 좋아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오늘 저렴하게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3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고요. 네. 자, 경기 이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 경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경기 들어가기 앞서 오늘 선수 소개. 어떤 선수가 플레이를 하게 되는지 선수 소개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보여주세요. 딱히 소개할 그게 없나 보네.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준비했어요. 네. 자, 오늘의 선수, 탑 AP 신짜오입니다. 뿅! 아, 그렇죠. 이름 소년길입니다. 소환상은 뭔가 있는. 뭔가 있어요. 뭔가 이 친구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어떤 쪽에서 유명한 거죠? 호그로. 호갱으로 유명한 친구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고갱. 아. 라이엇의 고갱. 라이엇. 이 선수가 올 챔프, 올 스킨, 올 룬. 올 스킨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2년 전에. 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갈 때 라이엇에서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어떤?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직접. 근데 내가 만약에 라이엇이었으면, 좀 더 다른 무언가를 해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제 대회, 막 나이스 게임 대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합을 사실 대회 서버가 아니니까 수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템포가 다 없으니까. 네. 이 친구 아이디 빌려서 해요. 아니, 뭐 근데 올챔인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선수는 없으니까. 선수는 없으니까. 올챔, 올스킨, 올 룬이 대박인 거죠. 아니, 근데 이런 호갱한테 라이엇에서. 고갱이라고 친구인데. 저는 친하니까. 조로 자에 고객할 때 걔 해가지고. 근데 호갱한테. 달랑 라이엇에서 메일 보냈다고요? 메일 받아봤어요, 라이엇한테? 그러니까 면회 온 것도 아니고. 면회를 왜 가, 라이엇에서. 미국에 있는데. 아니, 애니비아 같은 거 싸갖고 가면 되지.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메일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해서. 메일 받아봤어. 개인적인 메일 보냈다니까? 한 고객한테 보낸 적 있어요? 네? 받아본 적 없죠? 인디라님, 뭐, 다이아 된 거 축하드립니다. 메일 받아봤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상징성이, 기분 그렇죠, 좋고, 그렇죠. 나쁜 걸로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그러지. 그러죠. 네. 자, 경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 벌써 시작했죠. 데스가. 있네요, 일데스가. 어, 일데스가. 상대방한테 있는 거죠? 살짝 돌려볼까요? 못 돌려요. 이 앞으로. 못 돌려요. 이거 본 시점부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본 시점이 로딩 포함해서 약간 더 길어. 안 보여진다니까요. 보여지네? 뭐가? 딱 여기서 보이네. 네, 이런 장면. 아, 여기서. 네. 지금 레드 팀이, 아, 근데 퍼플 팀이 먹었어요. 군대로 왔었어요. 네, 먹었어. 상대 먹었어. 6대 쪽으로. 보여지는데? 보여지네요. 네. 당했구나. 당했네. 뭔가 있는 팀이 당했네. 아군이. 아, 아카이안 당했네. 아카이안 당했네. 당했어. 그래도 신짜오가 안 당한 게 어디예요? 그럼요. 네. 오늘 주인공은 신짜오인데. 네. 일단은 탑이 누구죠? 아칼리네. 탑 아칼리. 네. 아칼리가 킬 먹었네, 근데. 오, 텐칼리가. 미니언들이 상승. 최근에는 이제 팬보대 때문에 쉽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 팀이 이 사람이 AP 신짜로 할 것인 걸 아냐는 거예요. 모르죠. 모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칼리는 팔목보호대를 갈 거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신짜오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 일단 주문형을 하나 갖고 갔네요. 가만. 믿는 거예요, 커먼? 네. 인드라 방송 별로래요. 인드라 방송 재밌습니다. 저 아이디 뭐야? 의유? 오케이. 유유. 조심하세요, 블랙카입니다. 네. 이미 블랙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네. 자, 이게 지금 아칼리가 왜 서로 미드를 모르겠었나요? 니가 미드가 서로 미드가 모르겠나 보지 뭐. 아칼리가 뒤늦게 탑으로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칼리 입장에서 분명히 탑을 가라고 했으면 그냥 다치를, 그러니까 막 그냥 킬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1킬을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탑에 가준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진짜 그렇죠. 돌진기에 들기가 손해봤고요. 근데 네. 이 선수가 뭔가 네.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네. 북미 때부터 되게 많이 했던 친구예요. 아, 그러면 벌써 게임에다 이해도는? 이해도는 엄청납니다. 아, 그렇죠. 네. 물론 이해도가 게임의 실력과 비례하지 않아요. 비례하지 않아요. 저도 네.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요. 네네. 네. 아시죠? 저는 낮잖아요. 야, 진짜 먼저 이렙 찍었기 때문에 들어갔죠? 야, 이건 좋아요. 자, 진짜로 지금 흡혈되는 거 보고 아카리가 뭔가 했을 거예요. 제. 자, 뒤늦게 헤카림이 레드블루 묻히고 왔고. 근데 이건 갱호응이 안 좋아서 못 이겨요. 못 잡아요. 그리고 영양 먹었어요, 영양. 그렇죠. 볼리비아도 왔습니다. 자, 자, 한두가 원. 자, 근데 이게 아, 못 뛰었어, 끝났어요, 볼리비아. 이제 뒤집을 수 있지 않나? 아, 그 쿨이 끝나가지고. 아, 뭐 이런 어쨌든 손해는 아니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AP 신짜오 같은 경우에는 초반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쨌든간에 AP 템이 나와서. W의 흡혈과 E의 습격 데미지를 통해서 상대를 그냥 밀어내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을 최대한 빠르게 넘기고 AP템을 맞춘 후에 이제 좀 자기 포텐셜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라인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CS 상황도 그렇고 킬을 준 거 치고는 NVIDIA가 좀 CS 뒤지고 있습니다만 라인을 당겨놓은 거를 생각하면은 그렇죠. 거의 동등하다. 네, 지금 그냥 비등비등한 상황이에요. 탑이 아칼리가 주문력 저거 증포의 곳으로 먼저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라인 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죠. 자, 탑 신짜 그래도 영약을 빨았기 때문에 초반에 저 영약의 어떤 이득을 그 250원에 얼마나 이득을 분명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칼리가 저 은신 때문에 네. 잡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 은신이 빠졌을 때는 아칼리도 순간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아칼리 왔어요. 레드블루 있어요. 아칼리 레드블루 있거든요. 미는 거 잘 밀었어요. 레드블루 묻었고요. 전멸 아, 없네요. 전멸이 아, 없네요. 신짜오가 전멸이 쿨이에요. 전멸 아까 썼네요. 1렙 싸움에서 그냥 내가 할까? 자, 성형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분도 되게 높은 분이에요. 중간에 아 다이아나죠? 다이아나죠? 아 다이아나 뭐 어쨌든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아직 뭐 이제 망한 거니까. 그런데 아칼리가 2킬이네요. 그리고 근데 또 킬수를 떠나서 시간이 5분대인데 CS가 10개를 못 넘으면 멘탈이 나가요. 지금 자기가 이제 나이스 게임 TV의 어떤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지만 살짝 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방송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또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더 웃기기 뭔지 아세요? 저 주문역 고서 있죠. 증포의 고서. 네, 증포의 고서가 증포의 고서가 AP로 안 가고 3인치 올리면서 AD로 갈 수도 있어요. 우선 이겨야 되니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우선 이겨야 되니까 AP 진짜로 보여줘야 되는 거 맞지만. 우선 지는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AD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아칼리는 벌써 마법공학 리버버가 나왔습니다. 아, 흡총이 나왔다고 이러면 차이가 엄청나죠. 실제로 흡총이 나왔다면 지금 AD 자우가 아니라 AP 자우잖아요. AP 자우의 순간적인 딜로는 아칼리의 그 체력 흡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신발이 나와서 이속도 지금 안 뒤지고 게다가 W 은신이 있기 때문에 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밀고 집 가야 돼요. 네. 좋은 판단이네요 이건. 네. 이러고 갑자기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롱소드 사고 막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른 척 한 거야. 와가지고 174만 벌었는데 무슨 집을 갑니까? 야, 못 가. 네. 물량 더 사고 뭐 그런 거지. 네. 계속 뭐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뭔가 있는 선수가 신짜오 AP 신짜오 실패를 하고 난 후에 다음 주쯤에는 AD 아칼리로. 자기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AP 시바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AP 시바나 장이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가 그 내가 섭외하려고 했는데 네. 연락이 안 돼서 섭외 못했는데 네, 진짜 잘하더라고. AP 시바나 자체가 진짜 잘하더라고. 진짜 딜이 나와요. 네, 진짜 세요. 네. 또 봤다니까. 시바나의 좀 뭔가 그 덕목을 잃는 느낌이야. 시바나 역시 탱크해야지 뭔가 이 한타 때 뭘 할 수 있는데 CC기가 없는 시바나가 딜만 세서는 확실히 그런 포텐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럴 거면 가려내야지. 볼리비오 한번 와줬는데 이거 잡기 쉽지 않아요. 볼리비오 와도 그렇죠. 그리고 볼리비오가 와서 뭐 뒤로 삼거리 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는데 뭐 와도 돼 있죠 바로 앞에. 네, 너무 대놓고 왔어요. 차라리 그냥 길 따라 쭉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볼리비오는 워낙 이속도 증가도 빠르고. 근데 이게 짜오가 볼리비오 입장에서 지금 핑아를 살 수가 없거든요. 짜오가 핑아를 사오지 않는 이상 볼리비오가 뛰어와서 뒤집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짜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핑아 사느니 물량을 더 사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신포유서를 팔아야 돼요. 저기 그 300원도 주지 않나요? 빨리? 그냥 저는 그냥 음주자 망토라도 빨리 네. 불러서. 제가 전에 음주자 망토를 우리가 이제 일반 유저들 게임할 때 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 족이라고 했다가 까였잖아. IM 족이한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네. 궁 썼어요? 밀어버렸어요, 궁으로 그냥. 네. 저희 제가 사는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층에서 따로 그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비번호 안 가봐서 몰랐죠. 그러니까 비번호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 가본 것처럼 얘기하세요. 네. 네, 아무튼 중국 배달원들이 싫어해요. 아 싫어하지. 네. 진짜 싫어요.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싫어해요. 그릇 찾으러 올 때도 마치 지금 짱구의 모습이에요. 준비한 거예요? 아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안 준비했어 하나도. 준비하고 이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준비해. 근데 형. 준비한 게 흥할 때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 근데 흥하지가 않으니까 타이밍이 안 나와요 지금. 오늘 그거 못 쓸 것 같은데? 아, 우리 지하철부터 준비했는데 오늘 오면서 아까 그 91역에서 91역에서 문 열릴 때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뭐 뭔데? 해봐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안 돼 안 돼. 91역에서? 네. 영감을 이제 딴 데 떠오는데. 그렇죠. 분위기 왔어. 자, 만들어 줘야 돼. 늦게 뒤집어야 돼요. 최대한 늦게 뒤집어야 돼요. 어차피 갈 수 있는 방향은 아래쪽 부시밖에 없어요. 아, 이게 사실은 뻔한데. 네, 이게 아카리 입장에서는 아래쪽 부시밖에 없거든요. 뻔한데. 그 에리어 안을 벗어나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보냈으니까 빨리 CS 차이 극복하고. 그렇죠. 빨리 농수도라도. 그리고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흡혈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W 흡혈이. 아 지금 보세요 피차리고 흡혈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애기 어? 진짜 어때 흡혈이라도 돼야지. 그럼 차야지. AD도 잘 차는데 AD는 더 잘 차야지. 아, AD도 차나? 자기? 차죠 당연히. 네, 자기 차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초반만 잘 넘기면 네, 신발 샀네요. 네, 아이고 신발은 아닌데 지금 났어. 쿨감! 이거 쿨감이지, 쿨감! 그렇죠. 악마의 고소, 악마의 마법소. 주문력과 쿨감. 주문력과 쿨감. 좋아요. 일관성 있네, 이 친구. 네. 일관성 있는 친구네. 자. 이거 팔면 얼마인가요? 몰라. 네. 되게 좀, 네. 아, 이거 아직 몰라요. 이게 초반에는 원래 이렇게 AP 시작하고 어려워요. 활약하기가. 어려워요. AP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대캡 정도 나와줘야 돼, 대캡 정도. 헤카림 왔어요. 와 있어요. 가만. 자, 헤카림 아이디가 털어볼라니까. 털어볼라니까. 짜우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충격적인 아이디네요. 짜우 입장에서 뭔가 있는 것 같고 저기에. 네. 근데 그 헤카림이 털어버리고 싶은 게 털어볼라니까.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온데. 전라도 헤카림. 전라도 헤카림이에요. 사투리가. 네, 털어볼라니까. 게다가 아카리 조폭이고. 그렇죠. 조폭 마누라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전라도가 조폭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포 쪽이 주먹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항구도시가 그래. 그렇죠. 항구도시가 그래. 목포, 부산, 마산. 자리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 네, 그렇죠. 항구도시가. 구역의 중심. 네. 자, 물었어요. 아이고. 일단 뒤로 빠지네요. 네. 저 다이브 됐어. 아, 일단. 이게 벌써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예요. 자기가 좀 불리할 때 다이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근데, 거거든요. 와요. 헤카림 와요. 근데 다이브 하려고.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이브 하는데 네.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와도 버리는 거야. 더 웃긴 건 아까 니가 장막의 의신을 타워 안에다 깔아. 왜 깔지 알아요? 슬로우 효과 있잖아요. 가만. 저 장막이 슬로우예요. 몰랐죠, 형. 당연히 알죠.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다 마칼리랑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몰랐던 것 같은데? 움찔했는데, 방금?
슬로우예요. 아, 정면까지 쓰면 살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패기로 마땅히 쳐가지고 내가 왜 주문 신자로 갔는지를 보여줬어야 돼요, 흡혈로. 죽으면서? 아니, 아니,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아, 안 되겠다. 저만 때문에 흡혈이 안 차. 죽어, 형, 죽어. 아칼리가 저만 없을 때만 가능해요. 아니야, 저거 죽어요. 아칼리가 저만 없을 때만. 그러니까. 네. 저거 죽을 거야. 분명히 지금이 죽을 기회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돼. 저만 없으니까. 네, 저만 없으니까. 본인은 저만 돌아오고. 그렇죠.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 템이 AP 템을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형, 슬로우 걸리잖아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에 있는 적은 18%의 둔화 효과. 알고 있어. 몰랐잖아요. 아, 진짜 알죠? 에이, 뻥치지 마. 에이. 진짜 안다고? 제가 다음 주 뉴메타 3부. 형, 그러면 자르반 그 깃발 꽂는 거 있잖아. 그 효과 뭐예요? 공소. 또? 방어력? 방어력 패치됐어요. 아, 이제 방어력 안 돼요. 네. 어떻게 던졌는데 맞긴 맞나 보다. 네. 근데 이게 아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탑에서 자주 만나는 상대이기 때문에. 다른 한 스킬은 안 써보면 모르는 거지만. 그쵸. 아카리 스킬은 당해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럼요. 인드라이 제가 이렇게 막 놀리고 있지만. 네. 드라이 되게 이해도가 높으세요. 원래 이런 그 AOS가. 아, 이런 건 처음 해보죠. 아, 그래요? 아, 저 하우스를 두 판 해봤어요. 아, 내가 포장이 좀 돼요. 포장이 미치죠. 나 별로 좋아하는 포장이 아니어가지고. 그래? 그럼 뭐 리본으로 해줘. 네, 지금 아카리가 AP로 가고 있는 진짜보다 더욱더. 아칼리가 원래 AP가 맞는 거긴 한데 보통 요즘에 딜탱으로 가는데 약간 자존심 상할 법한. 아칼리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AP로 가는 게 없어요 최근에. 왜냐면 그러니까 원조 아칼리죠 이게. 원래는 저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요즘에 추세는 어머그 가고 뭐 이런 추세.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머그 안 가더라도 팔목구들 원래 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AP 진짜고 알기 때문에 팔목구 못 가고 같은 팀들 망하고 지금.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연기사 대시 막 6분 때 연기사 되시면 게임이 어려운데 13분 30초 연기사 되든 할만해. 그냥 이거 타워 하는 게 용한 게보다 못한. 아니 형 근데 그냥 키 안 당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도.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따라갈 수 있는 역전을 하는 사람이 그 스파티를 밟을 수 있는 속도는 더 많기 때문에 게임 역전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이고야. 야, 다음 뭐죠? 다음 미드 신짜오야. 3분은 미드 신짜오인가요? 어. 원래 미드 신짜오가 탑 신짜오에 비해서 좋아요. 좋아요. 라인이 짧아서. 그렇죠. 라인이 짧아. 그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돌진기가 있고 에어본이 있고. 거기다가 보통의 미드 라이너는 AD가 아니라 AP이기 때문에 체력이 적어요. 방어력을 안 갖고 와. 그리고 그렇죠. 룰에서 이거 노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AD로 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근데 AP구나 진짜 오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D가 세. 네, AD 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래요. 사실 우리가 AP 진짜로 보여준다고 하는 건 흡혈과 그 돌진기의 딜이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얘네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AP로 갔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룬을 써야겠는데? 진짜로? 되게 비싸요 그거. 나 샀어. 그게 뭐 비싸지 얼마나 하겠어. 진짜 비싸 형. 다 사면 거의 한 9천 IP인가? 그게 뭐가 비싸. 아, 형 IP가 많구나.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래요 그럼? 아니요. 로그인하셔서? 안 비싸니까. 야, 502 진짜 나 어이가 없는 거 뭔지 알아? 왜 또? 분신술이 사실 AP 데미지가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분신술 선마할 수도 없는 거고 AP 50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개수도 낮아. 아니 도대체. 근데 사실 50에 꽂힌 분신술이잖아요. 이런 어떤 데미지보다는 도망가는 것 같은 상대 속는다. 그렇죠, 그렇죠. 라이엇도 진짜 생각 없다. 예. 자, 아칼리가 라이엇이 원래 그래요. 아칼리가 좀 있으면 11렙 되고. 어, 됐어요, 됐어요. 점수 3개 모여있거든요. 짜오가 돌진기 있어도 도주기는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점수 쓰고 들어오면 짜오가 자기 흡혈 믿고 싸워야 돼 진짜. 어차피 도망 못 가요. 어차피 도망 못 가니까. 볼리비아 왔어요. 아, 근데 이게 장막가인데 어차피 못 잡아요. 어차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칼리 상대할 때는 피마 하나를 꼭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짜오 상태가 피마를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라인 올 때마다 125원에 실제로 상대 정글이 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75원짜리 와드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200원을 와드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볼리베어가 그냥 속눈 샘치고 하나 사주는 것도. 네. 아니면 누군가 아니, 진짜 막 눈 딱 감고 오라클 한번 빨아보는 것도. 오라클 빨고. 네. 정글 돌아 갑자기.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볼리베어 네가 탑가. 네. 왜냐면 이미 탑은 못 이겨. 아칼리한테 발렸거든요. 이럴 때 진짜 정글 가고 싶거든. 아, 이럴 때 솔직히 이럴 때 진짜 하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 지금 무게감 때문에 20분 썰에 안 칠걸? 절대 20, 안 칩니다 20분 전에. 마우스에 지금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해야 돼요.
일단 로밍으로 풀어. 이건 이런 건 좋아요. 어쨌든 거기 있어봤자 내가 이득 볼 게 없으니까 저런 거를 하나 잡는 게 다른 쪽으로 풀어주는 거. 그렇죠. 자, 오, 물렸어요, 물렸어요. 투, 쓰리, 니, 어, 싸. 자,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자, 피차는 거 보세요. 야, 진짜 피차는 거 보세요. 진짜, 진짜 안 죽어, 진짜 안 죽어요. 와, 미드에서 풀었어요. 근데 희망 나오죠. 희망 생겼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볼리베어의 로밍 타임도 개인 타임도 좋았지만 거기에 신자오가 곁들여지지 않았으면 헤카림이 다시 왔을 때 근데 비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AP 템이 하나예요. 와. 템이 정도. 오 좋은데? 분리 시작했어요. 오 좋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게임이 너무 급박해서 순간적으로 그 준비했던 드립 못 쳤어. 아 쳐야지. 리얼삼에서 쳤은. 아 이따가. 네 다음에. 이래다 이따 한번 쳐주세요. 일본이 이치니산인가? 일본어가? 이치니산의 용고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AP템 어? 공소 두 개? 저 K 그거 하려나? 네셔 이빨? 지금은 네셔가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칼리가 대캡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칼리가 대캡 나왔어. 대캡 나바드로 죽은 모자래요? 네. 죽었는데 완전? 죽음이죠 그냥. 네. 아 그래도 다행인 게 미드에서 좀 풀어놔서 애니비아도 있고. 어, 라바드 죽은 모자 풀어서 읽어보니까 좀 패드립이네요. 왜요? 아 죽은 모자니까? 네. 그 드립이라 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준비한 드립 못 치니까 마음이 초조해? 어, 초조해 초조해. 다른 걸 하나 터트려야 되는데 미드 짜우라도 잘해줘야지 7 신탄이 나오는데. 자 어찌됐건 그 한 번 더 흥할 수 있어요?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지금 AP 신짜우가 백도어가 아니라 이렇게 AP로 커서 맞딜 쳐서 말도 안 되는 흡혈로 오 이게 사로 이게 사로 이게 나와야지 뭐 명장면인데 덤비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드 갑니다. 미드 갑니다. 미드 압박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서 AP 진짜 뭐 하나 풀어주면. 네 풀어주면. 자 여기 넘어뜨려. 아 자 준비하시고 물렸어요. 해봐 카타이나 카타이나. 자 원 여자한테 해야 돼. 여자한테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